자, 어서오세요. 박태희 채널입니다. 제가 컴퓨터 CPU로 라면을 끓여 먹었었는데 오늘은 다른 걸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따로 그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많은 걸 신청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컴퓨터로 고기를 구워 먹어볼게요. 자, 컴퓨터에는 뇌가 들어있어요. 뇌. 뇌를 담당하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에서는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거의 10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하죠. 고기를 구워 먹긴. 무거워, 씨, 모니터! 아, 진짜 너무 뜨거워. 적은 양의 물이지만 굉장히 빨리 끓어요. 한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CPU 히트 스프레더라는 건데요. 이 속에 이제 진짜 CPU의 그 본체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냥 열을 방출하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근데 이 껍데기는 구리하고 니켈 도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니켈은 이제 중금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위에 바로 구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위에다가 호일을 깔 건데요. 일단 굉장히 저온이고 소금도 쓰지 않고 그냥 고기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한번 테이프를 둘러주도록 할게요. 컴퓨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기를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잘 익어. 진짜 잘 익는다. 우와, 대박. 진짜 한 2분도 안 됐어요. 대박 사건. 98도예요, 98도. CPU 102도. 100도 넘었어.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빨리 잘 익는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로 구운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미쳤다. 소금 간도 안 했는데 지체할 시간 없어. 하나 더 빨리 해 먹어야지. 103도. 이게 이 세상 CPU 온도입니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것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스레인지가 없거나 뭐 전자레인지도 없으면은 그냥 컴퓨터 부셔가지고 고기 구워 드세요. 딱 좋네. 스팸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구워 먹어봅시다. 스팸도 굉장히 뜨거운데 고기처럼 그렇게 익은 티가 나지 않네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지금까지 CPU로 고기를 구워봤는데 굉장히 빨리 익고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익을 줄 몰랐어요. 라면 끓일 때는 진짜 거의 1시간 조금 안 되게 막 그렇게 끓였는데 몇 초도 안 돼가지고 그냥 한 면이 싹 익어버리네요. 맛도 좋고. 원래 이거 오늘 그냥 불 질러 버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가끔씩 구워 먹어야겠어.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컴퓨터 CPU로 고기 구워 먹기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했고 그리고 맛도 있네요. 근데 한 번에 구울 수 있는 양이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뭐 감질나긴 해요. 뭐 조금씩밖에 안 되고.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만약 재밌게 보셨다면은 이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에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제 머릿속이 궁금한 그런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